공룡과 숫자놀이 해요. 얘들아, 이것 좀 봐. 트레보 선생님의 서프라이즈 에그야. 서프라이즈 에그? 응. 이 안에 재밌는 장난감들이 들어있거든. 오늘도 재미있는 놀이를 하려나 봐. 우와! 오늘은 에그가 엄청 많다. 모두 몇 개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여섯? 아니, 셋 다음엔 일곱이야. 하나, 둘, 셋, 일곱, 여섯, 그리고... 그 다음에 열 아니야? 꼬마 친구들, 지금부터 다 함께 숫자 놀이를 시작합니다. 와, 숫자 놀이요? 숫자 놀이를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재밌는 숫자 놀이 랄라랄라랄라라. 숫자 놀이는 즐거워. 하나, 둘, 셋, 랄랄라, 넷, 다섯, 여섯, 랄랄라,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재밌는 숫자 놀이 랄라랄라랄라라. 숫자 놀이는 즐거워. 하나, 둘, 셋, 랄랄라, 넷, 다섯, 여섯, 랄랄라, 일곱, 여덟, 랄랄라, 그리고 열! 숫자 기차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랄랄라, 넷, 다섯, 여섯, 랄랄라, 일곱, 여덟, 아홉, 랄랄라, 그리고 열! 다들 숫자놀이 재밌었나요? 네! 나도 이제 10가지 셀 수 있어. 나도 나도! 안녕, 나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렉스야, 오늘 유치원 첫날인데 잘 다녀올 수 있지? 걱정 마세요,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친구가 도착했네요. 어? 안녕하세요, 전 트레보 선생님이랍니다. 안녕하세요, 트레보 선생님. 꼬마 친구들. 자, 친구들, 새 친구 소개를 해줄게요. 여길 봐주세요. 얘들아? 선생님, 제가 직접 소개해볼게요. 어?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소개를 시작해볼까. 날카로운 이빨, 강력한 턱, 누구도 도망갈 수 없어. 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폭군 도마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12미터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앞발가락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소개를 시작해볼까. 임찬 발걸음 우렁차 눈을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 우와. 렉스 정말 멋진 소개였어. 처음엔 네가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어떤 특징을 가진 육식공룡인지 이제 알겠어. 누구도 도망갈 수 없어. 고마워. 너도 나에게 정말 멋지다. 렉스, 아까 미안했어. 너무 놀라서 그만. 에이, 괜찮아. 렉스, 저기 좀 봐. 렉스, 공룡 유치원에 온 것을 환영해요. 우와! 환영해! 난 피트, 난 벨라, 난 브리야. 안녕, 피트, 벨라, 브리. 모두 반가워! 티라노 댄스! 거야? 몰라. 혹시 화났나? 렉스는 지금 화난 게 아니라 사냥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냥 연습이요? 네. 렉스 같은 육식 공룡들은 멋지게 사냥을 해야 하거든요. 얏! 나는 엄마 아빠처럼 최고의 사냥꾼이 될 거야. 아, 사냥 연습하는 거였구나. 멋있다, 렉스. 멋있어? 응. 그럼 내 사냥법을 좀 더 소개해줄까? 티라노 체력! 티라노 시작! 렉스와 함께 신나는 티라노 댄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춰요. 티라노 체력! 티라노 시작! 오른손 렉스와 함께 신나는 티라노 댄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춰요. 티라노 체력 티라노 시작. 오른손 왼손 렉스와 함께 신나는 티라노 댄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춰요. 티라노 체력 티라노 시작. 오른손 왼손 오른발 렉스와 함께 신나는 티라노 댄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춰요. 티라노 체력 티라노 시작.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렉스와 함께 신나는 티라노 댄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춰요. 티라노 체력 티라노 시작.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우리 흔들 렉스와 함께 신나는 티라노 댄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춰요. 티라노 체력 티라노 시작.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고리 흔들 발 앞 렉스와 함께 신나는 티라노 댄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춰요. 티라노 체력 티라노 시작.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고리 흔들 이빨 앞 이제 달려 렉스와 함께 신나는 티라노 댄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춰요. 티라노 차렷 티라노 끝. 방귀쟁이 브라키오사우루스. 즐거운 점심시간이에요. 그럼 모두 맛있게 먹어요. 네. 우와, 너 진짜 잘 먹는다, 브리. 난 풀은
맛이 없던데. 난 풀이 제일 맛있어. 게다가 풀이는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대. 풀이 다 먹는다 방귀를 끼면 어떡해. 미안해. 조심하려고 했는데. 렉스, 브리가 방귀를 많이 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오늘은 브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멋진 소개였어요, 브리. 브리는 풀을 많이 먹으니까 방귀도 많이 나오는 거였구나. 난 브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이 제일 좋더라. 또 배가 고프네. 그렇게 많이 먹고 또? 정말 대단해. 내 애완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안녕 친구들. 우리가 오늘 우리 집 화단에서 뭘 발견했게? 바로 공룡알이야. 과연 알 속에는 어떤 공룡이 숨어 있을까? 오늘 만나볼 공룡알은 강렬한 빨간색에 파란 줄무늬를 가지고 있어. 와, 이 무시무시한 발자국 좀 봐. 이 공룡은 커다란 발톱을 가지고 있나 봐. 누굴까? 아! 아,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잖아. 맞다! 티라노사우루스는 고기를 좋아하지? 놀아달라고? 다시 한번 던져달라고? 응. 알겠어. 그렇게 세게 던지면 안 되는. 어쩌지? 뼈가 부러져 버렸어. 우와, 나비다. 역시 티라노사우루스는 무서워. 아,
안녕, 난 렉시야. 어? 내가 무섭다고? 아니, 아니. 나는 잡기놀이를 좋아하는 아기 티라노라고. 내가 궁금하다면 핑크퐁 공룡 유치원으로 놀러와. 내 애완공룡 트리케라톱스 트레보. 안녕 친구들, 우리가 오늘 우리 집 화단에서 뭘 발견했게? 바로 공룡 알이야. 과연 알 속에는 어떤 공룡이 숨어 있을까? 우와, 엄청 큰 갈색 알이다. 이번 공룡은 정말 힘이 센가 봐. 그만 그만. 잠시만 기다려봐. 내가 열어줄게. 진짜 튼튼하다. 다시 한번. 으차. 야. 우와, 커다란 뿔이 있는 트리케라톱스다. 아. 어? 이게 뭐지? 아. 아하. 뭐였더라? 아, 브라키오사우루스. 아. 뭐지? 프테라노돈? 그럼 안킬로사우루스? 잠시만 기다려봐. 응? 내 공룡 사전 가져올게. 안녕 여러분, 난 공룡 유치원의 트레보 선생님이에요. 이 공룡은 바로 스테고사우루스이죠. 다른 멋진 공룡들도 소개해 줄게요. 핑크퐁 공룡 유치원으로 놀러 오세요. 내 애완공룡 벨로키랍토르 벨라. 안녕 친구들, 우리가 오늘 우리 집 화단에서 뭘 발견했게? 바로 공룡 알이야. 과연 알 속에는 어떤 공룡이 숨어 있을까? 오, 오늘 만나볼 알은 크기가 작고 파란색이네. 이 작고 귀여운 발자국 좀 봐. 우와, 정말 빠르다. 오늘 만나볼 공룡은 누구지? 너무 궁금해. 너 정말 똑똑하다. 우와, 벨로키랍토르다. 아이고, 졸리구나. 잠시만, 내가 잘 곳을 만들어줄게. 자, 여기. 어? 왜? 마음에 안 들어? 알겠어, 알겠어. 조금만 기다려봐. 자, 이건 어때? 왜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우와, 엄청 멋있는 집이다. 아, 잠시만. 내가 금방 베개랑 이불 가져올게. 내가 만든 집 어때? 멋있지? 다른 멋있는 작품들도 많은데 궁금하다면 핑크퐁 공룡 유치원으로 놀러와.